Nice Game TV.자, 이제 장소를 옮겨서 저기서 여기로 국대 선발전에 대해서 좀 일단 양 CJ도 멤버 교체가 있었지만 LG도 멤버 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나는 LG에 한 표를 던지는 이유는 라일락의 어떤 그런 믿음? 그러니까 라일락이 또 서포트로 나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는 정보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라일락이 서포트로 나오지 않는다면 라일락에 대한, 라일락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 나는 한 가지 이유에서 CJ가 이길 거라고 보는 거야. 그 발표가 안 났어. LGIM에서 로스터? 선수 로스터 발표가 안 났어, 아직까지도. 저는 설사? 라일락이 서포터 아니라 다른 포지션 나와도 전 CJ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오, 왜? CJ가 그래도 보여준 게 있는데. 뭐요? 뭐라도 템페스트라 뭐라도 보여줬잖아. 뭐 어쨌든 계속해서 합숙하고 있고 호흡을 계속 맞춰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는 아직까지 말씀대로 기대치만 높고, 그러니까 로스터가 발표되지 않았고 대회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LGIM은 각 개개인의 이름값은 출중한데, 그러니까 조직력이, CJ에 비해서 각 라이너들의 네임밸류는 훨씬 높은데 조직력에는 CJ가 앞설 것이다. 네. 근데 챔스 경기를 놓고 봐도 그래도 그나마 LG가 낫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둘 다 뭐 로스터만 발표되면 나도 없었잖아. LG로 칠 텐데. 그러니까 로스터 발표가 안 났어. CJ랑 LG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둘 양 팀 다 변수가 워낙에 많아서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금 와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네 명 다 좀 막연하게, 우리 말하는 건 사실 다 객관적이다.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냥. 그럼 다음 나진 소드와 승자전. 나진 소드? 나진 소드? 누가 이기다? 누가 이기든 나진 소드. 나진은 나는 나진 이엠파이어 소드. 그런 거 싫다고. 나도 짜장면. 이런 개그 먹혀. 분위기 좋잖아, 형님께잖아. 나는 짜장면이 뭐야? 몰라. 아, 옆에서 짜장 짜장 웃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짜장. 이런 거. 하여튼 나진이 이길 거다. LG가 올라가든 CJ가 올라가든 네, 나진과 나진이 붙으면 나진이 이길 거다. 그리고 나진이, 나도 나진 소드가 이길 거. 4대0이네. 나진과 프로스트냐 블레이즈냐 둘 중에 하나 보세요. 먼저 나진과 제니스톰이죠. 아, 스톰. 스톰을 어떻게 해요 지금? 스톰을 스톰 싫어하세요? 스톰. 나진 소드 대 스톰이 붙으면 나는 스톰. 갑자기 왜 스톰이에요? 스톰은 생각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스톰. 나는 스톰이 그냥 끌려. 끌리고. 형은 누구? 왜냐면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그 키보드 하면서 영상. 아, 제닉스에 대한. 저 제닉스 선수들이 왠지 끌려. 그래도 왠지 진짜 잘할 것 같아. 너는 은밀한 게이크에서 스무스도 나왔고. 어떤 전력 비교로 봤을 땐 나진. 근데 스톰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면은 1위 2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올라가야 2위를 할 수 있잖아. 아, 콩. 그래서 스톰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와, 진짜 이거는 엄청난 분석이다. 근데 소드? 나 소드. 나도 소드. 소드. 나도 소드. 전력으로 봤을 때 소드. 느낌도 소드. 아, 스톰이 올라갔어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 아니, 이거 그냥 콩신의 가오 그냥. 콩신의 가오로는 스톰이 이기는데 전력적으로는 소드가 이긴다. 그러면 일단 나진이 올라간다라는 게 셋이니까 네. 나진이 이제 만약 올라갔다 치고 네. 블레이즈와 프로스트 둘 중에 한 팀이 이제 하나씩, 만약에 프로스트가 우승을 했어 챔피언스에 그러면 이제 블레이즈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는데, 블레이즈와 나진 소드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와, 이거는 진짜 어렵다. 난 소드. 오, 난 그래도 소드. 소드 빤데? 그리고 완전 빤데? 아, 소드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아, 공격적으로. 나는 그때 이유 대 소드 할 때 나 소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나진이 스파이널 지긴 했지만. 사심이야, 사심. 3, 4회전 때도 난 소드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 나진에 누가 있어? 없어. 근데 그 스타일이 너무 재밌게 하잖아. 강윤진님이 나진 마스코트. 그러니까 나진의 마스코트 있잖아요. 강윤진님.
그런가? 아, 소드가 확실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한국 팀들이 해외 팀들에 비해서 좀 더 공격적인데 그 한국 팀들 중에서도 공격적인. 그러니까 지면은 던지고 이기면은 공격적인 게 되는 거거든. 나는 프로스트가 프로스트랑 하면 프로스트가 이길 것 같고요. 사실 블레이즈랑 하면 소드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블레이즈가 사실은 그렇게 져본 게 없잖아요. 소드한테 진 것처럼 그렇게 진 거 자체가. 그래서 그 데미지가 의외로 좀 커서 오히려 블레이즈답지 않게 좀 트라우마가 생겼다. 어, 조급해하다가 또 소드의 어떤 그런 스타일에 꼬이고 이런 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럴 수 있네요. 나는 쌍주부가 올라갑니다. 무조건 누가 붙든. 네. 아직까지는 쌍주부가, 물론 블레이즈가 나지 소드한테 3-4회전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블레이즈가 보여준 게 IG에게 또 보여줬었던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그 CLG NA도 격파를 했었던, 거기 가지고 놀았던 IG를 정말 동네 꼬마 다루듯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렸거든. 그런 걸 봤을 때는 블레이즈의 힘은 분명히 남아있고 소드에게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다시 붙는다면 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고. 그래서 아주부 블레이즈 프로스트에서 쌍주부라고 팬들이 부르는 쌍주부가 국가대표가 1, 2위가 결국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할 것 같아. 저는 나진 소드와 프로스트건 블레이즈가 한 팀. 저도 소드가 이길 것 같아요. 왜 이길 것 같냐면은 그 나진 이엠파이어 팀이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아주부가 지금 강한 건 아주부 선수들도 잘하지만 강현조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팀에게는 대부분 없던 역할,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리고 오더, 그리고 픽밴, 이거에 대해서 10명에 11명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른 팀은 대부분 5명에서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나진 이엠파이어 팀이 심성수 코치를 영입을 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전에는 실제로 이제 선수가 언급하기를 지금까지는 우리는 픽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다. 근데 심성수 코치가 들어오면서부터 예전에는 우리가 하기 싫어했던 챔피언들, 할 수 없었던 조합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정말 나진 이엠파이어 팀이 아주부 팀보다 더 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지. 포텐이 터질 수 있는 여지를. 그렇지. 거기다가 나진 소드만의 그렇던 스타일. 공격성, 그렇지. 그것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다 보니까 나는 소드가 이번에 이길 것 같아. 그건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축구, 국가대표 축구를 보더라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뛰는 선수는 똑같은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팀이 됐다가 외부에서 뭔가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나진,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까지만 해도 스프링 때만 해도 아주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진도.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아주부 팀보다 나진이 더 강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하는 게, 아주부 팀은 예전에 로코도코 그 사건을 보더라도 정말 강현종 감독의 어떤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뭉쳐져 있는 팀이, 하나의 카리스마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강현종 감독의 카리스마가 삐끗하면 로코도코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있어 지금은. 그런데 나진 이엠파이어 팀 같은 경우에는 심 코치의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박정석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박정석 감독이 1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독이 되면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걸 지금 나진 이엠파이어 팀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나진 이엠파이어 숙소를 찾아갔을 때도 비슷한 고민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 같느냐라는 얘기도 했고, 자기가 선수 생활을 했을 때 고충, 그리고 감독의 입장에서의 그 어떤 똑같은 입장했을 때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건 예전에 없었던 역할이었거든, 감독의. 이런 역할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나진 팀이 정말로 강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세계 대회 끝나고 나서 반드시 아주부에서 코치 영입합니다. 저는 임성춘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지금 갑자기 딱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강현종 감독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거는 갖고 있고, 거기다가 임성춘 전 해설, 임성춘 전 선수는
프로게이머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잘해요. 그리고 옛날 MIG거든 지금도. 옛날 그 아주부 전신이었던 MIG. 아 거기다 강현종 감독이랑 인성재 친해. 그래서 저도 얘기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 뭐였죠? 스무도. 맞아 스무도 때부터 굉장히 친하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지금. 말 되는데? 이거 소름 돋을 수 있겠네 나중에. 방송보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강현종 감독 어떻게 알았지? 오랑캐다. 그럼 다른 그럼 다른 사람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성신형 미안해. 그러니까 미리 성신형 때문이야. 영상 편지 보내줘요. 성신형 본심이 아니었어. 그렇군요. 그 무슨 얘기 할라 했었지? 아니 제 예언에 어떤 임팩트가 엄청 컸죠. 그러니까 박정석 감독이 옛날부터 선수 때부터 바른 생활 사나요? 원래 그 진지한 스타일. 네, 바른 생활 사나이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허리 항상 꼿꼿하게 서 있고 술자리에서 술 안 마셔갖고 짜증나게 하고 살아. 본인도 술자리에 술 안 마시잖아. 요새 안 마시고 옛날에는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은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몸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 선수 내에서 모쿠샤 선수 다음으로 탄탄할 거예요. 모쿠샤 불렀는데 눈치가 불안한 건 좀 있어. 아 또 그런데 이건 예언 하나만 해야겠다.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박정석 감독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보면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 어른스럽고 어려워. 어려워요? 진지해. 너무 진지해서. 진지해. 어렵지 않은데. 그래? 나 어렵더라고. 인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홍진호 감독님은. 그게 어렵지 않거든. 콩 이미지 때문에 그래 내가 보기엔. 아니 근데 사람 되게 편안하게 해줘 홍진호 감독님은.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해 편하게. 되게 재밌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데 반해서 박정석 감독은 어려워. 홍석 선수 그 박정석 감독님 보고 있으면 홍명보 비슷해. 난 좀 이미지가 둘이. 아무튼 선수 때부터 원래 그런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바른 생활 사나이로 왕따를 당했었다. 그럼 막눈이 월드 챔피언이시에요 홍명보 님이? 아니 박정석. 정석이 왕따 안 되겠는데. 막눈이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못하면 제가 대신 군대 가겠습니다. 누가? 박정석. 그랬어? 아 홍명보처럼. 아 홍명보한테 박지영. 군대 갖고 우승한다고 군대 면제는 아니잖아. 면제 됐잖아요. 여달. 아니. 아니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바로. 요새 좀 이상해. 아니 상황이 다르잖아. 같은 상황을 놓고 얘기해야 이게 비유가 되는 건데. 좀 이상해. 그렇게 해서 우승은.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방금. 나만 나쁜 놈이 됐네. 여기서 박정석하고도 스카이 때 우승했잖아요. 스카이에 임요한이랑 같이 했을 때 그때 사인 받았거든요. 잘생겼다고 얘기했었어요. 오. 진짜 대놓고. 형한테? 박정석 잘생겼어요. 이랬어. 그런 게 얘기했다. 박정한테 잘생겼다고 그럼 그것도 일반적인 거네. 제가. 그것도 인연이야? 사인도 받았어요. 아. 어디 서랍이. 홍진호 감독이랑 그때 박정석이랑 임요한이랑. 누구 사인이 제일 좋았어요? 김동수 안 보셨어요? 스카운만 아니었어요. 뭐 보였네. 안 보였다면서? 아 스카운 때문에 이제 이길 줄 알았는데. 스카운 베스트 스카운. 네오 포비든 전? 네. 네오 포비든 전에서 베스트 스카운에서. 네 졌어요. 근데. 왜 스카웃을 뽑았나요? 아 기억 안 나요. 다 기억해, 다 기억해. 맨 처음에 맵도 몰라. 앞마당에 리콜을 하면 안 됐지. 리콜 실패했어. 맞아요, 얘기하지 마. 아 근데 김성재도 그런 얘기 했다. 자기가 선수 때는 정말 뭐 그 수치나 이런 거, 빌드 이런 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뭐 일꾼을 몇 개 하고 뭘 지어야 되고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플레이했었다고. 그 선수들이 차이가 있어요. 홍진호 선수나 저나 비슷한 스타일이고 약간 본능에 맞긴 해. 그리고 그 최현성 선수, 임현 선수, 이영호 선수 같은 스타일이 굉장히 어떤 정교한 디테일을 테란만 약간 종착도 있네 그러면. 종족의 프로토스나 테란이나 저그나 큰 그림을 그리고 형은 약간 그 태경이 어허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기도 해. 우리 그렇게 막 정교하게 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단화 사파라고 얘기하던 선수 한 명 있었어. 미니. 미니가 정말 정교하게 게임을 했거든. 계산 열심히 하고 타이밍 같은 거 열심히 성격과 했거든. 그런 플레이가 좀 약간 매치가 좀 되나요? 약간 소심하시구나. 미니가 술 정말 잘 먹어요. 시원시원해요. 제일 잘 먹어. 안 소심해.
동준이도 진짜 정교했고. 원래는 말 많은 되게 많은 친구. 아니 요즘에 강민에서는 잘하시죠. 요즘 완전 빵빵 터졌는데. 터졌어. 내가 그랬잖아. 터질 거라고. 터졌어. 터졌어. 양수 안 보시겠지? 아, 장난인데. 동준이는 봐. 진짜 민희는 안 보는데. 북미 대표 선발전 할 때 새벽에 광석이라는 나라 새벽 7시? 아침인데 아침 7시 설마 이거 보고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카톡으로 아, 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김동준 해설이 보고 있다 와 깜짝 놀랐어 아... 세상에서 까면 안 되는 존재가 세 명 있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김동준 아... 깔 수가 없어 그만큼 노력 열심히 하고 옛날에 진짜 막내는 홀까지마도 있었는데 아, 지금도 아, 홀까지마예요? 아, 지금 겁나 까이고 그래요? 까야 제발 까야 제발 이제 홀스는 까야 제발스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요새 그냥 맛도 없는 그냥 까는 거죠 맛도 그냥 이거 다 빠졌고 전통이구나 네. 여기 오면은 아 홀까지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존재에서 벗어났고 세 명 예수님, 부처님, 동준님 여기 세 명은 깔 수 없는 존재로 지금 등극하고 있어요 네 시간 이제 됐나? 아, 그러면 또 자리를 또 옮겨서 어 너무 뜨거워 지금 그늘에서 봐 그늘 한번 하면 안 돼 그늘에 가면은 그림이 안 나온대 아. 그림자가 지니까 어두워 조명이 우리가 없잖아 슬슬 아. 잠깐 네. 자리 옮겨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장소를 옮겨서 클래식 음악 소리가 코르키 같아던 비행기 앞에서 신스킨입니다 사이버 연고전이 있습니다 고연전 아니고 연고전 올해는 연고전이라 그래요 연고전이에요? 네, 연대 대 고대 그래서 다섯 개 종목으로 게임 가지고 거의 리그 오브 레전드도 있고 스타크래프트 2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위닝 11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을 연고전을 하는데 고대 쪽에서 하는 걸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왜 연고전이에요? 연마다 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연고전 내년은 고연전 내년에는 고연전 아. 하지만은 저한테 연락해서 한 쪽이 고대 총학 쪽이기 때문에 네. 항상 고연전이라고 얘기는 하죠 아 얘기를 할 때는? 자기 학교에서 자기 거 앞에 붙이고 고대는 무조건 고연전이고 네. 연대는 무조건 연고전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한 번씩 바꿔가면서 연고전, 고연전 이렇게 바꿔가면서 고대생들은 약국 가서도 연고 주세요 안 그래요? 그럼 고연 달라고 고연 달라고 고연 주세요 진짜? 그리고 고연정을 싫어해 아, 뭐야? 고소형도 싫어하겠네요? 그건 다르죠. 뭐야, 막 던져. 아니, 아니 말고.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 닥터 슬럼프. 재밌는 거.